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미스터 트롯 임영웅 궁금한 장수? 지난 13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은 가수의 꿈을 위해 궁금음악을 팔며 생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바닥에 냉기가 들어온 채 2년을 살았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무더위와 싸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데뷔하고 나서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든 사항을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솔직함이 더 매력적이네요. 노래의 품질이 다르다. 영웅씨 영원한 팬입니다. 항상 잘되길 마음 속으로 빌게요. 이젠 궁금한 장소도 옛말이 됐겠지요. 임영웅님 꽃길만 걸으세요. 영웅씨가 살았던 집이 옛날 집이라 다녀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잘 먹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영웅님 이제 보일러 빵빵 돌리고 에어컨 시원하게 트세요. 응원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나고 버텨낸 영웅아 어여쁜 꽃다발처럼 피워주어 고맙다. 본인도 녹록치 않은 삶이었을 텐데 아침마당 우승 상금을 소외계층에 기부했답니다. 로또라도 돼서 영웅님 집 사주고 싶어요. 꼭 우승하세요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웅이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아이디 박상철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예전에 박상철님께서 노숙자 생활도 하셨었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님이 힘든 상황에서도 아침마당에서 받은 상금을 기부를 했다. 당신이 진정한 기부천사입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